생리기가 섹스를 하고 싶다. 쓰레기 아니에요? 여자 손으로 넣네. 비비는 데가 좋은 걸 수도 없고. 눈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저 커피 흘렸는데 코 안 팔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코를 안 파고 싶냐? 손에 피가 묻잖아요. 생리기간에 섹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? 안 좋은 건 다 알아. 참는 게 맞느냐? 건강을 담보삼아 하는 게 맞느냐? 이건 좀 사실 선택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보편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. 정보들이. 건강상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다.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안전할지 뭐 이런 거? 쓰레기 아니에요? 힘이 된다라고 사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절대 안 됩니다. 사례자분들이 많이 계세요. 성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자와 난자 만나 수정되어 이런 것만 배웠고 배란기 뭐 일수 체크하는 거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면 사실 생리기간에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. 그러니까 배운 거로만 맞아요. 무분별한 피임을 막아야 합니다. 성병 발병률 뭐 낮춰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아. 어떤 행동인지 뭔데요? 그런 게 있어요? 그런 게 나왔으면 진작 알려줘야지. 그럼 왜 본인만 알고 있어요? 이거 보니까 확 기분이 이렇게까지 하느니 안 하고 가야지. 짜게 식었네. 페미돈 같은 경우는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질문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넣어요? 여자 손으로 넣나요? 생리 중에 이런 방법으로 그 생리관을 조정하면서까지 생리를 섹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써서 하시겠습니까? 이거 보이는 취사 선택이야. 결국은 여성이 주기를 바꿔주는 방법? 피임약을 먹으면 일정 기간 생리 일자를 미룰 수 있는 거예요. 네, 제가 그랬어요. 많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치. 계속 밀어요. 근데 복용법을 잘 몰라서 애 먹는 경우도 많고 안 맞았어요, 저랑. 약간 살이 찐다든지 어지럽거나 부드러움이 있거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거를 본인이 트라이 해볼 수 있게끔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. 눈으로 보이는 것도 좀 깨끗하지는 않죠. 위생상으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자궁으로 들어가는 혈류랑 나팔관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리 중에 관계를 한다고 해서 100% 다 질염이 생기거나 골반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복부 불쾌감도 있거든요. 가급적이면 생리 양이 많거나 생리 중일 때는 관계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개인의 생리 간격, 시작과 시작 날짜가 짧은 경우에는 생리 기간에도 관계하면 충분히 임신이 될 수가 있고요. 부정출혈을 생리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. 개인의 주기도 다양하고 부정출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리 기간에도 그냥 피임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피임에 대해서만 너무 두려워하는데 그것 말고도 성생활을 통해서 질병이 이완이 되거나 원치 않는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방법인 콘돔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